그래서 그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그림을 그려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영화를 한 편 보여줘야 되는 거야.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이런 영화를 너희한테 보여줄 거야. 이 영화 어때? 존나 슬프지? 근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표현력이 좋을수록 이 사람이 미니시리즈로 갈 거냐 대하드라마로 갈 거냐 장편드라마로 갈 거냐가 달라져요. 3분 안에 장편드라마를 만들어주잖아. 이 새끼 미친 새끼예요 진짜. 내가 옛날에도 어떤 노래를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찰나의 순간.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봤을 땐 그 찰나의 순간 한 5초에서 10초 길어봐야 한 15초 정도의 순간을 노래로 4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그건 거야.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 나는 혼자야. 근데 저쪽에서 웬 커플이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옛날 여자친구야. 근데 옆에 남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인사해보니까 어 야 잘 지내? 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누구야? 하여튼 여자가 아 그냥 아는 사람이야. 남자 아 어 아 야 되게 잘 어울린다. 어 뭐야 사귀는 거야? 와 야 나중에 저 좋은 소식 있으면 연락해. 간다. 어때? 몇 초 같아 이게? 10에서 15초? 자, 이 노래는요. 널 위한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참 미안하다. 개치질하자 벌써 지금부터. 우연히 너를 봤을 때 모른 척해야 했는데 난 부르고만 거야. 그냥 친구라고 나를 소개해도 좋아. 사랑했던 건 나만의 비밀로 할게. 그래서 마음을 숨기고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 잘 어울려요. 뭐야? 나를 속이며 애써 웃어도 맞지만 서툰 거짓말이 너무나 슬퍼서 넌 볼 수 없었어. 어, 개찌질해. 그래서 마음이 어때? 애드립이 아니라 운 거야 지금. 마음으로 울었어. 자, 그 다음 상황 갑니다. 그래서 어색한 미소로 그래. 아, 그래. 맞아. 아, 좋다. 야. 행복해. 행복해. 한마디 이것도 못했어, 병신. 됐어. 그래서 기껏 한다는 말이 잘 가요. 옆에 있는 남자 잘 가요. 반가워. 얘한테도 말 못한 거야. 여러분 이 가사가 얼마나 찌질한 건지 알아요? 얘한테는 말도 못하고 그 옆에 있는 남자한테 말한 거야. 반가웠어요. 이 다음에 좀 소식 기다릴게요. 병신이 두 번째 거짓말 널 위해 남겨. 뭘 널 위해 남겨 병신 새끼가. 존나 찌질하게 멋있다고 생각했겠지. 돌아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 아이씨 이렇게 조금씩 혼자 또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 대사 되게 유명하다. 얼마나 찌질인가 보여줄 거야. 마지막 가사 그치 이게 진짜 노래 해석이고 정말 잘 표현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노래가 어쨌든 이런 노래 표현이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얘한테 하나를 더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파트 여성 보컬들이든 아니면 가성으로만 자꾸 노래 부르는 남자 보컬들한테 알려주는 항상 장유진이 알려주는 압력을 넣어주는 방법을 할 겁니다. 근데 복잡하고 어려워봐야 못하니까 간단하게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 하지만 여러분 빠르게 배운다고 한두 번 하고 득음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이제 이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허리 피고 아까 우리 기억나? 입 벌리고 숨 마시는 거? 그치? 이렇게 한 10번만 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마지막 건 깊게 뱉어주는 거야. 그렇지. 10번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10번만. 결국에 우리가 호흡이 됐든 압력이 됐든 발성이라는 거는 내 몸이 익혀져 있으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오는 것만 알면 돼요. 오케이.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 재밌는 표현으로 할게요. 너의 여기에 문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이 꽉 닫혀버리는 거야. 나와야 되는데. 근데 너는 밀어내야 돼, 이 공기로. 근데 이 문은 정말 단단해서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하. 아. 근데 여기가 아니다. 하가 아니라 여기가 닫히는 거야. 너는 밀어내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어. 입을 벌린 채로 있어야 돼. 왜냐면 나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뱉어주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아, 배에 힘이 들어가야 되네. 어, 자동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되니까. 어, 세 번만 해볼게요. 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머리 어 정상이에요. 이런 압력 써본 적이 없으니까 어지러운 거 당연하죠.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뱉어주고 마지막 한 번만 더 시작.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사실 재밌는데 웃긴데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갖고 오늘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이 여러분이 기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기초로 할 수 있는 호흡을 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개호흡을 해볼 거예요. 어, 근데 이렇게 해야 돼. 정말 아까 우리 하고 마셨죠? 이 개호흡도 혀를 내밀고 그만큼 마셨다가 뱉어야 돼. 아, 진짜 개가 완전 한 바퀴 쫙 뛰고 온 다음에 한 바퀴도 아니야. 진짜 엄청 뛰고 온 다음에 느낌인 거야. 그래서 자, 근데 내 걸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뱉어주는 게. 어, 확, 확, 확 뱉어주는 게 중요한 거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게 압력이에요. 이게 압력이 돼서. 한번 해볼게요. 계속 하나, 둘, 셋, 넷. 어, 자, 보면 느껴져요? 잘 못 마시고 잘 못 뱉겠죠?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되게 쉽게 하죠. 저는 이 힘이 그만큼 만들어져 있다는 소린 거예요. 배에 계속. 힘이 갔다가 어. 풀려. 어. 근데 저는 옆에서 봤을 때도 어때요? 와. 근데 딱 당겨지는데요. 계속 꽉꽉꽉꽉꽉. 어. 해 볼게요. 매번 해볼 거예요. 몸이 좀 배야 되니까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조림 포크 MTV 님 슈퍼 채팅 5,500원만큼 지금 하세요. 더. 얘가 아플 거야. 점점 얘가 엄청 아파와야 돼. 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인 거야. 아까 막았던 느낌 있죠? 그걸 섞는 거야. 시작. 어, 연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연속으로 돼요, 이거? 어. 안 될 거예요? 뱉어주잖아. 어,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허리 아파요. 정상이에요. 횡격막 어디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배에서부터 허리부터 요 뒤에 있는 요 저 엉치 근육까지 내려가 있으니까 허리 아픈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허리 아픈 정상이야. 땀 나는 거 정상이에요. 해보세요. 혀 더 내밀고 해도 돼요. 혀. 어, 그 기침하는 느낌도 맞아. 틀린 게 아니야. 지금까지 얼마나 압력이란 걸 안 썼다는 게 여기서 사실 티가 나는 건 맞는 거예요. 어쨌든 완벽하게 하진 않았어도 괜찮아요. 이 느낌을 따라해봤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내 손을 잡아를 불러볼 건데 아까 했던 말 기억나죠? 자, 지금부터 하나만 더 해보면 돼. 너의 입은 여기가 아니야. 아까 여기 문이라고 했죠? 여기가 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나다라 먹어서가 아니라 가 해볼까요? 가 가 어, 얘가 입이야. 손 안에 이렇게 딱 갖다 내봐. 그렇지? 가 어 가 어 느 느 김 느 느 김 김 이 이 오 오 자 오 자 나 느낌이 오잖아. 아, 아, 오 느낌이 오잖아. 노래해야 되니까 거기에요. 느낌이 오잖아 여기에요. 힘을 줄 거면 앞으로는 여기다 주세요. 아,
아 여기가 아니라요? 언제까가 아니라 언제까지 얘가 힘을 줄어버리는 거야. 얘가 목이라고 생각하고 가볼게요. 자. 근데 애프터는 두 번 세 번 걸쳐갖고 이제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 갑니다.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난 좀 비우진 말라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단초 비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